공매도 효과, 레버리지 최대 10배, 비과세까지 안 할 이유 없잖아. 키움에서 CFD 주식 거래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금융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영수 이사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온통 코로나 이야기만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은행업종 주가가 또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최근 3개월 절대 수익률 차트인데요. 뭐 최근 한 달 사이에도 한 20% 이상 하락했고요. 그리고 3개월 절대 수익률도 보면 한 16.3%로 주목해야 될 거는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글로벌이 가장 많이 빠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네. 코로나 사태의 건전성 악화 네. 가능성을 좀 그래도 좀 낮게 보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건전성이 뭐 당연히 이제 개인 사업자 가게들이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연체가 발생하고 충당금이 늘어난다 이런 쪽에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상당히 진행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 특히 대구 지역에 있는 대구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거기는 뭐 소비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메르스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과거에 이런 임팩트가 있을 때. 선진국, 특히 미국의 은행과 달리 한국의 은행은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서 그게 뭐 실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영향은 주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 여의도를 강타한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라임 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예. 생각보다 네. 조용하다. 네. 이게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보면은 뭐 크게 뭐 언론에 나오는 것도 같지 않고 이 라임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코로나에 묻혔다라고 보는 코로나 전에도 네. 잘 안 나오던데요? 사실 DLF와 라임이 있다라면. 라임이 훨씬 더 중요한 중대한 사안인데 그렇죠. 너무 크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예,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라임의 이슈는 라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사모펀드로 이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고 그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금방 안 나는데 라임 말고 또 저기 그 환매 연기한 펀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그 회사가 예. 예, 잠깐 잊어버리네.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예. 뭐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제 그런 회사들의 환매의 중단 이슈를 넘어서 최근 들어서 각종 사모 펀드가 계속 환매가 이제 중지되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알펜누트 네. 예.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코로나의 영향은 사실상 건전성 악화보다는 이 부분에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차트 한번 더 볼까요? 보면은 예. 이 비유동성 상업 펀드의 추이인데요. 대략 네. 2019년 12월 기준으로 63.5조죠. 그래서 2017년에 31조인 게 63.5조로 2년 만에 한 2배 이상 증가했죠. 이게 이제 가계와 그 다음에 법인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부동산 펀드 보면은 33조 정도 되는데 이것의 절반 이상이 사실 해외 부동산입니다. 해외 부동산 중에서 지금 상당 부분이 이제 호텔이라든지 또 이제 중소 상공일 대상으로 한 이제 ABS 채권 대출 펀드가 좀 있고요. 다양한 이런 이제 혼합형 펀드, 그다음에 DLS, ELS도 있잖아요. 이런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 하락하면서 DLS에 대한 손실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들이 최근에 이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손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건전성 악화보다는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이쪽이 더 부담되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3월 5일에 있던가 하도 이제 뭐 코로나 이 국면에 다 묻혀 있어서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드디어 네. 국회 통과를 했어요. 이제 그 국무회의 통해서 공포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제목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니까 예. 은행들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DLF 이제 라임 사태까지 이제 터지고 그럴까요? 더군다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유동 사모펀드가 계속 지금 환매 중지가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 요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이 상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상품을 팔면 안 된다는 거고 네. 그랬을 때 책임 측면에서 본다라면 금융회사가 상당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라임 같은 펀드 상업펀드의 경우에는 블라인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잘 모르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자되는지. 특히나 이제 라임의 사례를 보면은 뭐 부동산 PF로 투자도 됐고 무역금도 됐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걸 전부 설명해서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아마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가 되고 나면은 팔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은 네. 이제 계좌 개설할 때 아니면 상품 저기 그 가입할 때 그렇죠. 형광펜으로 저기 동그라미 막 쳐두면 그렇죠. 사인을 막 하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설명 들었다. 예. 거기 사인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면책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상관없이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설명의 의무가 있었잖아요. 뭐 설명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쓰고 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보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가 그것을 살 능력이 있는지를 금융회사가 판단을 해서 살 능력이 없으면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적정성의 원칙인데. 예, 그럼 사고가 나면 사인을 했던 거 상관없이 분명히 소비자에게 금융회사에 이걸 권유를 했잖아요. 권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고객이 원래는 사면 안 되는데 야 내가 내 돈인데 내가 좀 사자 라고 나오게 되면 충분히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해주고 사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권유의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본인이 산다. 먼저 저게 그 예. 요구를 했느냐 여기서 권유했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오면은 무엇을 상품을 소개를 할 텐데 상품을 소개를 할 때 이걸 권유로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웬만한 펀드를 권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하나 있고요. 그쵸.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뭐냐면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블라인드 펀드가 이제 주된 이슈인데 블라인드 펀드는 이 펀드가 어떻게 이제 매매가 되는지 운영을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 경우에는요. 근데 판매사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아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충돌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본다라면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웬만하면 안 졌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르지만 지금 금감원에서는 지금 최대 80%까지 DLF 경우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지키게 되면은 아마도 오프라인에서 지점에서 어떤 고위험 상품은 팔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직원의 잘못을 회사가 다 물어주진 않겠죠. 구상권 행사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렇지. 영업한테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겠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위반했을 경우에 최종 이제 책임을 이제 임원까지 물 수 있도록 한 게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이다 보니 아마 판매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쭉 내려온 것은 좀 지나치게 많이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는 은행주의 PBR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여러 가지의 걱정들이 많이 주가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이 상황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은행들이 상품을 안 팔 것 같다.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위축되겠죠. 예.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미국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미국의 사례에서도 2010년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결국에는 소비자 규제는 강화하되 대신 정부가 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와 수수료를 개입하지 않고 이런 비용의 증가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이 단 하나의 은행도 신규 신설을 허용해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가격을 어느 정도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쟁 강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보호해 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뭐 되게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은행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이 도입된 이후에 은행의 뭐 ROA가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어떤 그런 건전성 체력이 더 좋아지고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은행이 굳이 소비자 보호법 때문에 버블을 만들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떤 금융시장 다음에 은행 산업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호를 받되 그 보호를 받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줘야 시장 실패가 나타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굴러가겠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도 그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면은 이제는 정책 규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고요. 따라서 주가 측면에서도 오히려 그런 점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그런 정책이 나오면 일단 그 주가의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